그런 거 있잖아요. 뭐야?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 뭐 부부 관계가 시들해졌다. 뭐 이 그 아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네. 네. 왜 그런 거예요? 그런 부분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네. 제가 사주풀이 이런 거를 안 해서 솔직히 사주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도 그걸 들어봤어요. 제가 직접. 네. 뭐 아이를 낳고 나서 부부관계가 아이 때문에 망해서 뭐 부부가 헤어졌다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엄마,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듣자면 되게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. 내 자식이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화를 내시고 그런 소리 어디서 듣고 화를 내시고 오는 분들 간혹 계신데 저는 그거에 몰래 사주풀이를 몰라요. 저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좀 이렇게 내세우는 중에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면 뭐 사주도 중요하겠지만 뭐 아기를 낳고 나서 진짜 아기 때문에 뭐 부부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. 자식을 사랑하잖아요, 부모님이. 뭐 엄마든 아빠든 사랑을 하면 그냥 아이한테 쏟는 사랑을 상대방에서 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, 아이한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애기가 예뻐, 그래서 애기를 사랑을 해. 근데 뭐 배우자가 그 아이한테 주는 사랑을 질투로 해.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쵸? 그런 경우에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시샘을 해요? 사랑을 줘도 모자랄 판에 시샘을 해, 자기한테 사랑 안 달라고. 그럼 당연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. 그리고 모성애가 커져 있을 때 남편분들이 그런 집이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역으로 뭐 딸바보 요새 이래가지고 아버지들이 이제 딸을 되게 예뻐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엄마가 딸을 그렇게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던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또 산후울증 때문에 자손한테든 내 남편이든 가족들한테 짜증을 막 내는 거야. 화를 내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싸울 수밖에 없어요. 그러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픈 경우, 아이가 아프면 다 상대방 배우자 탓을 하는 거야. 네가 못 봐서 그랬다는 둥, 네가 뭐 이제 와서 신경을 쓰느냐는 둥, 뭐 이런 식으로 다 엄마 탓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빠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집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. 니네 집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라든가 뭐 이런 거. 그건 좀 아니지 않나? 그런 집이 있어요. 있어요.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왜 풍부네요 갑자기? 아 갑자기 화가 나네요. 아, 생각하니까. 네. 그런 것들이 좀 부부 사이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뿐이지 아이 사주로 인해서 아이가 뭐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기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. 그러니까 탓하지 마세요. 결국엔 다 본인 탓이야. 탓하지 마라? 네. 일단 뭐 그럼 자식을 낳지 말든가. 안 그래요?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네. 동의합니다. 네.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자식 낳지 마세요. 혼자 맞아요. 사세요. 편하게.